이렇게 맥미니에서도 트리플 모니터가 구현이 되죠. 네,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을 해도 잘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오늘은 맥미니의 트리플 모니터를 세팅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맥미니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슬롯이 있죠. 이건 전원 케이블을 꽂는 슬롯이고요. 이건 랜선을 꽂는 슬롯이고요. 이건 파이어와이어 슬롯인 것 같아요. 이건 HDMI 모니터 연결하는 슬롯. 이건 썬더볼트. 얘는 USB 슬롯입니다. 4개가 있죠. 이건 SD 메모리 카드 꼽는 슬롯이에요. 얘는 마이크. 얘는 헤드폰 단자네요. 이건 방열판인 것 같고요. 일단 웬만한 슬롯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슬롯하고 요 슬롯이 좀 궁금하실 거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슬롯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 맥에는 이 슬롯이 없거든요. 이건 참고로 2014년도 레이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좀 됐죠. 그래서 이거 일단 두 가지 슬롯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어와이어는 그냥 주변 기기 연결하는 그런 규격의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USB하고도 비슷하고요. 썬더볼트랑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파이어와이어라고 주변에 한때 영상기기 많이 연결해서 사용하던 그런 슬롯인데, 요즘에는 애플에서 이 썬더볼트에 밀려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최근 모델에서는. 맥 쓰시는 분들은 이 썬더볼트를 흔히들 다 아시겠지만, PC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슬롯이 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건 애플에만 있는 그런 규격의 슬롯입니다. 이것도 USB같이 그냥 외부 기기를 확장하는 그런 슬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뭐 여러가지 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미는 그런 규격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슬롯을 설명드렸고, 오늘 사용할 슬롯은 이렇게 HDMI랑 썬더볼트랑 USB 3.0 포트예요. 이 세 가지를 쓸 거고요. 우선 HDMI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니터 연결할 때 PC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히들 보시는 그런 단자라서 아마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냥 HDMI에 케이블을 끼우고 모니터에 바로 연결하면 싱글 모니터 구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썬더볼트라는 건데요. 이 썬더볼트는 전용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이 맥미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데, 케이블치고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이 썬더볼트 케이블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뭘 사용할 거냐면, 이 썬더볼트 케이블 중에서도 한쪽에는 썬더볼트 잭이 달려있고 한쪽은 이런 HDMI 잭이 달려있는 그런 케이블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썬더볼트 한쪽, 그 케이블의 한쪽은 썬더볼트에 꽂고 나머지 한쪽은 모니터에 끼워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듀얼 모니터가 되는 거죠. HDMI 하나, 그냥 썬더볼트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만약에 썬더볼트 전용 모니터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썬더볼트 대 썬더볼트로 이루어진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USB를 사용할 건데요. USB에서 보통 모니터로 바로 연결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여드릴 그런 제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J5 Create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이건 제조사인 것 같고요. USB 3.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USB 2.0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USB 2.0 지원하는 제품은 화면이 뭐 뚝뚝 끊기는 현상들이 뭐 간혹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USB 3.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Next-JUA350이라는 모델이에요. Next-JUA350이라고 읽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모델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 한쪽 커튼 USB로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USB고 한쪽은 HDMI 단자로 되어 있어요. 뭐겠습니까? 외장 그래픽카드입니다. USB용 외장 그래픽카드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맥미니의 마지막 USB, 아까 사용한다 그랬죠? USB 포트에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HDMI 케이블을 꽂아서 모니터랑 바로 연결을 하면 지금 이 첫 번째 HDMI 단자 이 단자를 사용해서 연결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모니터를 한 대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HDMI 하나, 썬더볼트 하나, USB를 통한 HDMI 출력으로 또 하나, 그래서 총 3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는 모니터를 연결해서 화면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제가 또 참고로 이 맥미니에 부트캠프를 가지고 맥 OS도 설치를 해놨지만 윈도우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멀티 O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미니 맥 OS도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윈도우에서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맥미니를 모니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세 개의 모니터가 있었잖아요. 모니터에서 지금 나온 케이블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HDMI 하나, HDMI 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썬더볼트 모니터 케이블이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첫 번째 모니터로 사용할 HDMI를 뽑아주면 첫 번째 모니터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썬더볼트 케이블이 연결된 모니터를 썬더볼트 슬롯에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USB, 지금 현재는 HDMI죠. 이 HDMI 케이블을 아까 보여드린 대로 J5 Create의 NextJura 350이라는 이런 외장 그래픽카드에 HDMI를 꽂아준 다음에 USB에 이렇게 꽂아주면 세 번째 모니터에 연결이 완료된 겁니다. 나머지 케이블들을 다 연결한 다음에 구동되는 모니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고요. 이렇게 맥미니에서도 트리플 모니터가 구현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맥 OS가 Sierra입니다. 제가 왜 아직도 2019년 5월인데 Sierra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이게 당시에는 살짝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외장 그래픽카드가 하이 Sierra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하이 Sierra에서 호환성이 복원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뜨네요. 이 말은 이제 하이 Sierra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상위 OS인 하이 Sierra에서도 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설치 방법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냥 설명서 따라 하시면 문제없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제 저는 윈도우로 돌아가서 구현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을 해도 잘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モノアイ TV